네, 프랑스 한번 플레이 해보기 전에, 지금 1509년, 자, 세계 정세를 좀 볼까요? 자, 저희가 이쪽이 네덜란드 쪽이죠? 네덜란드 쪽 이젠, 속국 만들어서 통합해주고 있고요. 부르군데는 많이 저희가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만 남아있고, 포르투갈 카스티아 아라고는 지금 오스만이랑 지금 십자군 중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중이고,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거의 다 잡아먹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나트나 스코틀랜드 둘중 하나를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또 잉글랜드랑 또 싸워야겠죠. 저희가 여기 글라모건이랑 콘윌은 건너가서 직접 땅두 개는 먹어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독일 쪽이라든가 뭐 오스트리아 쪽은 신성 로마 제국 쪽은 지금 이렇게 알아서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신성 로마 개혁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개혁되는 동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태어나겠죠. 헝가리도 이렇게 괜찮게 있고, 자, 오스만은 지금 여전히 있고요. 덴마크는 항상 크죠. 크고 뭐 넓어 보였는데, 사실은 덴마크 자체는 그렇게 큰 파워는 없는 땅이고요. 모스크바도 많이 커졌네. 꽤땅 많이 먹어서 꽤 많이 커졌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는 확장을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이념. 확장 찍었네요. 확장 찍었어요. 1500년에. 그래서 확장을 좀 많이 한 상태고요. 우즈베크도 진짜 커졌네요. 지금 다 보이지는 않는데, 이 글씨를 보니까 확실히 우즈베크도 큽니다. 그 동아시아 쪽이나 뭐 아프리카 쪽은 잘안 보이고요. 지금 신대륙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 자, 프랑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잉글랜드 먼저, 부르곤디 먼저 1차, 2차는 잉글랜드, 3차는 이제 아라곤으로 하는 게 전제 목표. 네, 시작했습니다. 로뎀 동아실결혼 결혼해주고, 오랜만에 해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 자, 반란 가능성. 글라모건 킹 캉브레. 글라모건 캉브레. 과잉 확장 있는 거 보니까 땅을 먹었나 봐요, 저희가. 과잉 확장 갈래. 글라모건 캉브레 코어 받고 있네요. 글라모건, 네, 캉브레. 안정도는 괜찮고, 전쟁 표도도 괜찮고요. 자, 과학기술 투자는 외교 찍을 수가 있네. 이쪽 외교 다 찍어줬으니까 외교도 하나 찍어줘야겠네요. 레벨 7로, 네, 해군 야망 401포인트로. 식민지 최대화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해군 사기가 0.3만큼 상승했고요. 자, 해군 야망으로 상승. 휴전이 끝났고, 지금 잉글랜드가 1510년 11월 12일 날 만료. 1년도 남았고요. 부르군디가 1514년. 좀더 남았네요. 제가 지금 방금 부르군디를 치고 끝낸 모양이네요. 그러면 1년을 좀 기다렸다가 1510년에 잉글랜드를 칠게요. 11월 12일 날. 자, 이념은 외교 다 찍어줬고, 공격은 아직 남아 있고요. 자, 임무는 캉브레 지방, 핵심 지방이 되어야 된다. 코어 지역, 코어를 박으면은 임무가 끝나는 임무고요. 아직 뭐 그거의 결정은 지금 나와져 있는 거 없고요. 종교는 현재 개혁의 요구가 92%네요. 종교 통해서 100%. 진신의 믿음에 대한 허용도 1, 이단 대응도 마이너스 1. 이 정도 되네요. 아마 10점에서 지면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카톨릭에 대한 뭐 이런 거 허용도 이런 게좀 떨어질 것 같아요. 쿠킹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종교 권위가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10점에서 지면은. 자, 유닛은 이제 갤로그레이 보병, 쉬어보세, 대형총도 박격포 이렇게 해주고 있고, 장군들이 상당히 잘 나오죠? 저희 조선 플레이한 거 보시면은, 일단 장군들이 진짜 잘안 나오는 편인데, 지금, 확실히 프랑스가 좋은 게, 장군들도 엄청 잘 나옵니다.
육군전통도 높고 뭐 그래서 규율도 좋고 이래서 아 종속금은 4개 있는데 현재 종속금 세금 20%씩 받는데 4투캇 4.87투캇 들어오고요. 프랑드로 프랑스 에노 룩셈부르크 있는데 지금 날조안하고 있고 아마 그 아랍어에 날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종속금 합병 플랑드르 지금 합병하고 있고요. 여기 플랑드르 이 녹스 연두색 땅 요거 합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객에서 한번 해놓고 있네요. 코너아트에. 그래서 코너아트 제가 아마 모욕을 잘못해가지고 관객도 좀 나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155까지 올라왔네요. 모욕담 마이너스 50. 이거 모욕담 아니었으면 지금 한200 넘어서 바로 이제 합병이 가능했을 텐데 종속 제한이 합병은 아니고 종속 제한이 가능했을 텐데 네, 한190 정도 돼야 되니까 이건 좀 상황을 보면 이제 모욕은 1년마다 이제 0.9씩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면은 관객도 한 올리고 모욕당함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종속 제한을 받을 것 같아서 종속 제한 받으면 이 코너아트를 저희 종속으로 뭐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잉글랜드 전쟁을 걸어서 이제 종속 코너아트에 코어를 먹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너무 많다. 저희가 8번 했고 하나 오버됐죠. 코너아트 스코틀랜드 프랑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합병을 하면은 아 플랑드르요. 플랑드르 합병하면은 아마 관계 하나 줄어들 것 같고요. 자 아마 저 아라곤에 보내놓은 게 아라곤이랑 합판 붙으려고 보내는 것 같아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검 연합 중인데 통합하려면 조금 지나야 되네. 50년 이상 1536년이니까 좀 지나야 되고 무지한 군주 이런 게 있네요. 마이너스 22 군주가 무지하대. 영토 수호 관계도 인증 플러스 28 관계도 계산 한번 보내줘야겠다. 근데 지금 외교관이 진짜 부족하네요. 자 현재 조언가들은 1자리씩 올려준 애들 477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젠 헨리가 다음 후계자인데 1, 2, 3 헨리 별로 안 좋네. 근데 로넨 왕조네요. 로넨 왕조니까 로넨도 아마 잘하면 합병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동군연합 로넨 같은 경우는 저희 종속국이니까 종속국 아니네. 로렌 어디 갔지? 여기 로렌 같은 왕조 여왕이네. 잘하면 동군연합 할 수도 있겠네요. 로렌 위신은 지금 39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 투표 유권자는 보헤미아, 브랜덴부르크, 쾰른, 팔츠, 작센, 트리어, 토스카니거든요. 선제후들 나머지 군주들은 그게 멤버긴 한데 그다지 뭐 필요는 없는 거고 노래는 여기 아마 그냥 30위 군주들 중한 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만약 합병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하는 거는 여기 선제후들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런 데는 그냥 종속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죠. 선제후들은 나중에 뭐 투표를 해서 제가 이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오스트리아가 많이 되고요. 저 신성 로마 제국은요. 오스트리아 아니면 브란덴부르크 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자 아라곤의 정벽 결정문 얻었습니다. 저희 클라임을 생성했죠. 피레네오 지방. 지금 오스만 알제리 헤자즈랑 전쟁 중에 마이너스 17인데. 외교가 돌아왔네. 로렌 지방 한번 볼까? 자, 투표 한번 더 해야겠죠? 지금 저희가 밀었던 추경이 다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명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교황령 얘가 직접 주고 있네. 치사하게. 45표. 155표 줄게요. 경쟁력 13. 나머지는 포기입니다. 한 명만 밀어야겠다. 얘가 표를 제일 많이 줬기 때문에 얘를 한명 밀어야 될것 같아요. 자, 1510년이 됐고요. 11월 21일이면 가능한데.
자, 코나트 169 많이 올라왔죠? 광역도 지금 조금 더 하면 되겠는데? 통행권을 주면은 어떨까? 더 올라갈 텐데, 통행권도. 정수국 제한하려면, 왕실교동 군사통행권. 군사통행권. 같은 종교 적외적 왕실교동 동맹. 공유도 증진. 군사통행권 한번 주고받을게요. 요청. 네, 됐고. 광교도 좀더 올라갔죠? 171. 어, 됐어. 그러면은, 100, 광교도 증진 100까지 가능하니까 14? 14 정도 돼도 되면은, 185. 거기에다 이제 모욕당함이 조금 줄어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종속국으로. 173.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괜히 모욕을 해서. 안 그랬으면 벌써 진작 지금 통합이 됐는데. 자, 어디 부대 좀 볼까? 현재 육군 부대 한게55 중에 52명. 거의 풀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병 18연대, 기병 5연대, 포병 3연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병 19연대, 기병 3연대, 포병 3연대. 저희가 이제 저희 토탈 4위인데요. 행정 5위, 외교 39위, 군사 2위네요. 군사 1위가 아마 오스만이 아닐까? 6군. 네, 오스만 1위죠. 오스트리아랑 비슷한데 오스만 1위고 저희가 공동 2위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3위인가 그럼? 저 어차피 지금 프랑스랑 저희 오스트리아가 동맹이거든요. 저희랑 오스트리아가 동맹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좀 사기적이긴 한데 너무 좀 먼티키적이긴 한데 유럽 최강국 두 명이 뭉쳤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오스트리아랑 뭐 언젠간 싸워야겠지만 지금 경과도 132이니까 괜찮죠? 오지랑 언니가 싸워야겠지만 우선은 밑에 쪽 스페인이랑 아라곤이랑 포르투갈 먼저 땅을 더 먹어서 오스트리아는 이길 힘을 길러주면 되겠죠? 거기다 이제 귀찮은 잉글랜드 좀 없애주고 자 장인들 사이 불만 투카스 잃어버릴게요. 현재 2200 투카시나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플러스 10.34 유지비 만 올린 상태에서도 10.44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되게 웃긴 건 우리가 이제 뭐 상인도 이제 뭐 보내놨긴 했지만 거의 땅의 맨파워가 엄청나죠. 그냥 이 정도 땅에서 그냥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거기 이 정도의 인력이 68,500다 찼죠. 자 그럼 놀지 말고 아라곤 치자. 전진 선포. 피레네오 지방 점령. 이거 자동으로 동맹의 지원 요청. 포르투갈 나폴리 사르데냐 동맹 중인데 도와주러 오겠죠? 자, 내려갑시다. 자, 장군들도 와주시고 저희는 파워 있는 장군들이 있으니까 쭉쭉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해군은 섬에 넣어놔야지. 항구에 넣어놔야지. 조금 비겁하긴 한데 지금 아라곤이랑 아담과 십자군 중인데 저희가 점령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찝찝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공격 가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럴 땐자 엘랑이 저희 이제 프랑스 이념 중에 이제 엘랑이란 게 있거든요 엘랑이 이제 육군사기 플러스 20% 육군사기 플러스 22라 상당히 좋은 능력치입니다 프랑스의 능력치 중에 자, 코나트 관계도 계산 끝났네요. 그리고 기술 하나 더 올릴 수 있는데, 위엄찬 군대, 60m 미만 위신 플러스 100%. 저희 위신이 지금 90일이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군사 기술 하나만 오늘 더 올려주겠습니다. 어차피 토탈로 공격은 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올리면 이제 진격을 할 수가 있죠? 번갈아가면서 올려줄게요. 자, 누구누구 참여했을까? 카스티아, 나폴리, 사르데냐, 아라곤, 포르투갈, 포르투갈령 브라질.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먹었나 본데? 브라질
또 도와주러 온다고 하는데 얘들 부대 별로 없어요. 식민지국이기 때문에 지금 얼핏 보이는 건 병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없습니다. 병력 아마 아라곤이랑 싸워서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 참여한지는 이제 외교 지도 보시면은 저희 이제 적국이 나오죠. 이 파란색이 정당화, 정당화된 요구만에서 20% 됐고 좋은 이벤트예요. 자, 이 파란색이 저희 동맹국이고요. 이 빨간색이 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카스티아, 포르투갈, 나폴리 애들, 포르투갈, 카스티아 번갈아 가면서 애들 땅을 내려가고 있네요. 치사하게. 그리고 이 녹색이 저희 땅입니다. 이렇게 약한 색깔 다른 거는 저희 속국이고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저희 적이 누군지 모를 때는. 자, 무역 분쟁 계정 부분 잉글랜드에 대해서. 자, 엄청나게 뜯어먹죠? 저희 뭐 프로방스나 에노, 플랑드르, 룩셈부르크, 저희 종속국 애들.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성하고 있습니다. 로렌이나 바르도 옆에다 있네. 자, 휴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잉글랜드에 대한 휴전이 끝났고, 코나트가 180 관계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 모욕당하면 좀 줄어들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캐사레스 톨리트 여기 오스만에게 엄청 점령당하고 있네요. 4%. 자, 경제를 보시면 조세가 16%. 웰즈 민족주의자 글래머에서 봉기. 아, 이거 막아줘야겠다. 한 무대 왔다 갔다 올게요. 알아서 막네요. 나폴리? 아, 나폴리가 오히려 땡큐인데. 나폴리가 오히려 일로 갔습니다. 가서 우디 그 발레 막아주고 있네. 땡큐. 요한 무대만 가서. 아니야, 여기 용병을 쓰자. 돈도 많으니까. 콘에서 용병을 뽑죠. 자, 용병 고용. 네, 투표 한번더 해주고. 70표. 아, 사보이가 밀리터리 코올레이션 저희에 해줬는데, 상관없고. 중보병 한 4개만 뽑아주면 되겠지? 중보병 3개, 라틴기사 하나?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점령당하면 여기 코어 바깥된 거 없어지니까, 요거는 없애줘야 될것 같아요. 자, 스코틀랜드 제후가 뭐 관리에 손절됐다 그러고, 스코틀랜드가 무너졌다. 스코틀랜드가 붕괴됐다는 소식이고, 프랑스에서 지원되던 약파 지원, 피난체 약파 지원, 요게 끝났네요. 자, 부대 합쳐주고. 자, 새로운, 교황이 선천될 때요. 교황청대 힘의 이동. 덴마크의 추기경은 충분한 청소수령을 다 내고 교황청의 지배자. 덴마크가 교황청의 지배자가 됐네. 덴마크는 선진국이 됐고요. 아, 이 외교관 일을 이참 부러운데. 잉글랜드 애가 좀두명더 됐네요. 추기경으로. 우리 프랑스는 언제 되는 거야? 답답합니다. 답답해. 좋은 소식이 없네. 자, 하나 더 뽑아. 5월 29일 날 나오고, 요 부대로 공격해줘야겠다, -42. 배를 이동시켜서, 딴 나라 배는 없겠죠? 잉글랜드 싸우는 게 아니니까. 네, 4연대. 요거 탑승시킨 다음에, 올드랍 해줄게요. 나폴리 배가 어디 있을까 두려운데? 나폴리 배 있나 없나 좀 보고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는 영국 땅이기 때문에 못 지나가거든요? 자, 붙었는데, 상황 좀 볼까? 지금, 나폴리 병력인데, 사기가 엄청 낮네요. 뭐, 이 정도 당연히 나쁜 사기는 아닌데, 저희 사기가 워낙 높아요. 4.9. 기술로부터 3, 엘랑로 플러스 20%.
펄드 4K드 플러스 10% 군대는 플러스 18% 영상은 플러스 17% 이건 잡았다. 네, 혼수자 아랑 끝났고. 어? 아, 장군 하나 죽었다. 좋은 거. 아깝다. 자, 전투는 글래머건에서 네, 승리했습니다. 요건 여기 상주시켜 놓고요. 요 배는 다시 들어오고. 아랑은 끝났으니까 발렌시아. 공성해줄게요. 맞아. 현재 마이너스 3%. 점수가 이렇게 많이 깎인 걸로 봐서 봉쇄. 봉쇄가 좀 크네. 봉쇄가 좀 크고. 저희가 이제 점령한 데는 이렇게 많이 차지 안 하네요. 땅이 넓기 때문에, 카스티아 땅도 좀 점령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모에서 코어가 만들려던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피레네오도 공수전 끝났고요. 발렌시아 전투가 끝났네요. 발렌시아 이겼네. 자, 이 병력은, 여기, 아라곤 여기, 알데, 알리칸테, 알리칸테로. 여기는 지휘관 없죠? 죽었으니까. 이제 지휘관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 1분의 1. 1분의 1이니까 더 뽑진 않을게요. 전쟁할 때, 위험할 때 한번 뽑을게요. 자, 글라몬에서 코어가 현재 88%. 자, 알리칸테도 전투 승리했습니다. 6% 됐네요. 땅은 하나만 먹고 어차피 빠질 거예요. 저희가 피리네오가 목표니까 피리네오만 하나씩 먹고 빠질 겁니다. 그래서 뭐 속국하려면 404번인가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큰 욕심 안 내고 쿨마다 그냥 때릴게요. 하나씩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공격 확장 페널티를 저희가 먹으니까 하나씩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캉브라 코어 박혔네요. 그래서 캉브라지가 지방 통합시키다 미션 끝났고, 임무는 지금 피네네오 공격하고 있죠. 피네네오 지방 얻다. 딱 요거 해주면 되겠죠. 8%고요. 현재 평역구가 13이니까 땅 좀 더 먹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바로 이제 아일랜드 공격합시다. 이 더러운 아일랜드 애들. 지금 스코틀랜드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동맹이 끝났는 것 같은데. 관계도 증진 플러스 67, 적외척 관계증 영어 보증. 프랑스의 관계는 스코틀랜드 관계도는 있는데 군사동맹권 독립보장이 있거든요. 동맹 다시 맺을까? 우선 결혼주선 한번 할게요. 결혼주선 한번 해주고 왕식으로 맺었고 동맹 한번 해줘야겠대요. 계속했어요. 동맹 안 받네. 저희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면 군사통행권만 취소할게요. 군사통행권은 아마 통행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항만 수수료 이게 아마 군사통행권일 거예요. 0.5. 네, 그럼 요거 항만 수수료만 줄여줄게요. 영수만 아까우니까. 함대 정박권을 우리의 한박 정박권만 폐기할까요? 그러면은 네, 안 줄어드네요. 통행권은 괜찮고, 통행권은 이동할 때 아마 수수료 받고요, 그 돈을 받고요. 외교 항만은 저희가 꼭 이동 안 해도 받는 것 같아요. 자, 7% 13에 조금 남았네. 나폴레가 여기서 또 기어들어오네. 감히 6년대 죽을라고. 자, 합병이 지금 29%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2명 돌아왔는데 오스트리아의 관계도에서 한번 보내놓겠습니다. 또 친해져야지. 친목질 오스트리아 친목질 좀 해주고. 한 명 돌아오는 거는 요거는 이 외교관은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라모건 복가 상태 175. 모욕당함 진짜 안 줄어든다. 플러스 7.1. 관계도 개선하면 106억 간신히 될 것 같긴 한데. 관계도 개선 한번 더 보내놓을게요. 190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 아라곤
빠졌네. 아라곤이랑 지금 휴전 중인 것 같아요. 오스만. 뭐가 누가 어떻게 이겼지? 결과 어떻게 됐을까? 딱뭐 뺏겼겠지 뭐. 오스만 이긴 것 같은데. 11% 외교관이 없네. 자, 투표 한번 더 합시다. 교황령 85. 그리고 조언자는 지금 군사조언가. 아, 이 자리밖에 없는데? 현재. 그러면은, 육군 사기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육군 개혁가. 데니스 대 보나폴리. 군 사기 2 올려주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고, 매월 소비된 투캇이 6.9 투캇. 저희가 8.65 투캇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 좋은 거 2개, 2명은 해주자. 이 자리, 과감하게 이 자리. 그리고 행정도 좀 좋은 애로 해줘야겠는데? 4밖에 안 주니까. 자, 11%. 외교관 언제 들어오나? 1512년 7월. 자, 통화개혁. 개혁을 하면 안정도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 통화 개혁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하죠. 안정도를 떨어뜨려서 한번 하죠. 안정도는 아깝지만 한번 합시다. 자, 프리티첼리 이단자들이 피리네오에서 봉기 나중에 없애주고. 자, 코나트 돌아왔죠. 18110 정도. 목욕당함 3.1. 아직 안 된다. 관중 영토 정복함 플러스 8. 아, 조금 기다려야 되고. 여기 전쟁이나 마저 합시다. 여기만 돌아오면. 네, 코어 바뀌었습니다. 글라모건에. 알리칸테 건조도 끝났고. 요 병력은 요거, 나폴리 병력이나 때려줘야겠다. 자, 외교관 5일 남았습니다, 오는데. 네, 돌아왔고요. 마이너스 48, 지금 현재 긍정 영향 32니까, 한, 18? 지금 20이 됐네요. 자, 퀼런이 붉은데 점점 높고, 20 정도만 더 올리면 되겠네요. 이게 어디 갔냐? 나폴리, 위로 올라갔네요. 카스티아, 카스티아 병력 위에 있다. 이 베아른에서 버텨볼까? 아마 오스만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켈르니 군사탱 걸렸죠? 그래, 봤자. 요거 프랑스에 점령된 프리티첼라 이단자는 저 기다려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없애고. 19연대. 자, 편의점 승리했고. 길목을 막아야 돼, 못 들어오게. 자, 비드츠부르크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정의는 이슬람 성직자와 부패한 수술사의 증가로 인해 전 유럽에 확산되어 갔다. 디디즈 종교개혁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얘 지금 간 보는데, 나바라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야지. 나바라가, 구릉 산지. 피디오네, 여기서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네, 관련 생활 좀 끝났고요. 요 병력은 이동하는 걸 봐서 같이 요 병력이랑 같이 없애주겠습니다. 아, 우리 종속 병력 다 없애는구나, 얘들이. 돌아가자. 도와주러 가자. 17년대니까 도와줘야 돼. 여기는 현재 평원 초원 괜찮은데? 자, 나의 왕 불곤류의 농민이 에노지방 흐텔 이랬네요. 불곤류의 농민 반란군, 불곤류의 농민 부르군디 1차 반란군.
자, 병력마저 더 들어갑시다. 27년대 거의 끝났네. 너무 약한데? 3.9 사기가 너무 약하네요. 카스티아가 이렇게 못 싸워. 13,000 한 방에 없앴습니다. 웅성하자. 너무 허약해. 아, 툭 건드렸더니 죽었네. 평소 너무 센 건가? 위가 너무 센가 봐요. 툭 건드렸더니 죽었어.